자차 사고. 맵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쪽으로 지나갑니다. 여기를 막으면 더 안 좋아집니다. 애들은 요런 애들. 그냥 골고루 많이 나오네요. 나이트도 나오고 잠옷도 많이 나와. 일단 깨시는 깔아야겠다. 새로 생긴 트랩이요? 새로 생긴 거 딱히 없지 않나? 아, 있네. 스핀 블레이드 트랩. 지나가는 애들을 갈아버린다. 맵을 한 번에 못 보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하네요. 그래픽 깨져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아, 가운데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떨어뜨리기도 하고. 일단 시작해볼까? 아니야. 조금만 진중. 집중해. 여기 얘들이 직선으로 안 가네요. 얘들은 직선으로 가서 여기다 깨시 깔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을 어떻게 직선으로 가게 하지? 이런 거 깔아줘야 되나? 그리고 여기다가 가시 깔고. 여기로 동선 겹쳐주면 될 것 같... 잠깐만, 니들 어디 가니? 드워프 같은 거 나오나? 아이고, 응원 감사합니다. 얘가 여기로 튕겨내서 여기로 가네. 이런 것도 할 만한가? 여기 당기는 트랩 설치해도 되겠다. 네, 드워프는 없네요. 드워프가 바리케이트 터뜨리는데. 아, 여기 있다. 7번부터 드워프 나오네요. 이거 새는 애들 어떻게 하지?
이거는 너무 위치 안 좋다. 캐시를 일단 더 깔아야겠어요. 차라리 이걸 이렇게 깔면은 낙사라도 하지. 야 이거 트롤링 하는데? 잠깐만. 저거 트롤이요? 이거 일 제대로 안 하는데요. 마스터리 없어서 더 못 찍는다. 그래도 가끔 낙사시킵니다. 볼트를 여기가 깔자. 제발요, 막아주세요, 까시님. 찍! 잘했어. 한 마리 센 건 어쩔 수 없지. 창으로 근접 공격하는 그런 함정은 없어요, 지금. 슬라임 있는 위치까지요? 이거 여기다가 깔아볼까? 이거를 여기다가 깔면은 애들이 일로 가려나? 일단 깔아보자.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낙사 안 되나? 아이고 나이스. 낙사 트랩 저거 당기는 거나 이런 거 하나 있어도 안 되네. 이거 못 넘어가는구나. 뭔가 굉장히 어설픈데요 지금. 예시 미만찬. 근데 얘가 길박하면서 광차랑 연계해가지고 낙하가 좀 되기는 돼요.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거 가격은 이렇게 비싼데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보물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쟤는. 대체 얼마나 뛰어난 보물이길래 이렇게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물욕에 미쳐버린 인간들을 풍자하는 게임인가?
이거를 뭔가 더잘쓸수있는곳이있겠죠지금슬라임굽있는곳에이걸깔았어야했나한번지우고해볼까일방용으로쓸수있을것같기는하네요얘가나왔을때길막이되긴돼길막이되게된다길막과약간의낙사잡을수있니안되니아이고네별세개물건너갔고요양양님반갑습니다잘막는데요근데엄청잘막어역시가시다그렇게느끼고싶다아이고도둑놈들잔뜩나온다잠깐만도둑놈들왜이렇게많어아이고가스레인지또들어왔다새로나온트랩쓰는거너무어렵다아이그만들어가이것들아여기도길막아야겠다땡그리깔아가지고가시가딜다아는데쟤들서로엉켜가지고가시가 일다하고있어어부서졌는데어떡하죠나돈없는데내가팔자지금바리케이트가중요해뭘팔지야너바리케이트는중요하다이거막지않을까요가시가다해준다이말이야으드워프들또온다이거또깨지겠는데와우어디서펑펑터진다드워프놈들
예시 같은. 오늘의 교훈, 일단 가시를 깔아라. 생각보다 애들 아무것도 못하는데. 킬스트릭 494. 신도림형 메타. 스핀블레이드 저거 강화해볼까요? 별 3개 못 먹었잖아. 다시 해야 돼. 별 3개는 중대 문제다. 로드아웃 요거 강화해볼까요? 쿨타임.. 아 데미지 보너스라고? 나는 쿨타임 줄어들 줄 알았는데. 킹실 가시가 다는데 가시 말렙 찍어줘. 슬라임 블레이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중앙에 가시를요. 일단 여기 애들 다 들어오는 곳이니까. 잠깐만, 데미지가 2.9야? 세기는 진짜 세네. 애들 그냥 갈리는데요. 업그레이드 해볼까? 데미지 3, 가시보다 세. 근데 쿨타임이 좀 길어서. 믹서기였네. 쿨타임은 어떻게 벌지? 여러 개 깔아볼까? 애들 나오는 여기에다 깔아보죠. 갈리는데? 배속 해보자. 아 눌렸다. 가시도 깔긴 깔아야 돼. 된다. 어 이거 말고 이거 깔아야지. 일세라 가시. 확실히 딜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쿨타임이 되게 길어. 러디
이런데 까는 게 손해인가? 아! 눌렸다. 가겠죠? 아까보다 더 뚫려. 다리를 깔긴 깔아야 되나? 근데 아까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뚫리는 거지? 바리케이트? 요거 때문인가? 아이 가스렌지 다 들어간다. 볼트 딜. 출혈 데미지를 줍니다. 이건 뭘까? 자트를 뿌린다고? 리커붕. 와우. 네, 멋있다. 죽어, 죽어, 죽어. 일 잘하는데? 와우. 일한다야. 일한다, 일한다. 여전히 까시는 열심이라고. 볼트도요. 아이고 도둑놈들. 아이 도둑놈 또. 엑소. 아이 도둑놈들. 얘들도 일 열심히 하네요. 아이 도둑놈들 왜 이렇게 빨라. 큰일 났다. 이거 클리어 못할 각인데.
잘 못 만들어. 찍. 나이스. 찍. 아니 그보다 이거 퍼펙트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 그린동아님 반갑습니다. 짠. 리퍼북 멋있다. 가시를 중간에 놓고 여기 입구에다가 이걸 깔아야 되나? 이럴 거면 블레이드 트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까? 여기 세 군데는 특별한 일 없어도 지나가는 구간이니까. 볼트를 이런 데다가 보강하고. 업그레이드 바로 돼요. 나 왜 터드 안 깔고 있었지? 센 거 사봤습니다. 으아, 여기 빨리 보강할 걸. 어떡하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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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너무 오른쪽만 했어. 막힌 막나? 막힌 막네. 다행이다. 과연 막을 쓰실까? 아이고 줄줄 샌다. 왜 이렇게 많이 세지?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그만 들어와, 얘들아. 업그레이드를 바로 합시다. 어차피 막긴 막네, 근데. 계속 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막긴 막네요. 중성자님 반갑습니다. 여기 가운데서 낙사한 애들도 은근히 뿌렸는데 그게 지금은 없네요. 여기도 볼트 만들어야겠다. 블레이드 저거 다 3레벨 찍었고. 으아, 도둑놈들 너무 빨라. 안 돼. 으아악. 덩락. 네, 가운데다가 갈갈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이었으면은 여기다가 되게 많이 깔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가까이에 놓고 업그레이드 더 해볼까? 가시랑 블레이드를 한 칸씩 띄우면서 나서 애들이 많이 찔리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칸씩 띄워야 되는 거지. 블레이드가 길을 막고 가시가 길을 하고. 안돼. 그러니까요, 신앙로 개척하는데. 업그레이드 빨리 갈아버리겠다. 슬라임 국 같은 건 어디나 그랬니? 아이고, 들어온다. 아이니 길을,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로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 새는 게 문제네.
예시를 넉넉하게 깔아야 되나, 이렇게? 저거 광차가 밀어가지고. 아, 이거는 왼쪽에서 오는 애들이 안 맞군요. 바리케이트를 여기다가 깔면 되나? 블레이드가 밀어서, 블레이드랑 광차가 자꾸 밀어서 딴 데로 새는 거죠. 어디를 막아야 되지? 애들이 원래 이 루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경사지게. 아, 그냥 이걸로 밀어버리자. 아, 니들 뭐야? 꺼져. 입구 부분이요. 이거 둘이 겹치는 부분에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가운데 대각선 부분에 스프링으로요. 어떻게 놔야 되지? 아이, 광차가 자꾸 밀어주잖아. 아, 진짜. 중앙레일 피해서 1시에 7시? 아아아, 눌렸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까시나 연락에 깔까? 이런 거 찍지 말고. 답은 가시가 아닐까? 예시가 미래다. 슬라이프. 아,
아, 초당 1뎀 주는구나. 검은색 뺐어. 아우, 반짝거려. 아우, 눈동. 데미지 겁나 센데. 아니, 아까 그렇게 줄줄 세던 게 이제 하나도 안 세네. 아, 이렇게 세는구나. 실세인데, 그러면. 블러디. 요쪽에 더 깔아야겠다. 광차 이 녀석. 이거는 버스로 처리하자. 여기다가 바리케이트요. 지금 저 정도 세는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나중에도 잡을 수 있으려나? 이거 까시만 게임이네. 하나도 안 세는데? 아까 블레이드 트랩 할 때는 그렇게 줄줄 세던 게. 네, 광차 부딪히는 것 때문에 세는 거예요. 네, 터치 너무 많이 남는데. 터치 너무 많이 남아서 감당이 안 돼. 까시. 아니, 덫 장사해도 되겠는데? 예시가 미래다. 까시를 만나고 제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얼마야? 975? 너무 비싼데?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이제. 그만 깔고. 그리고 이거 바리케이트 터질 때를 대비해야 돼. 아이, 덫. 뭐야, 얘들. 어, 샌다. 광차가 트롤하네. 이거 어떡하지? 돈 모아서 바리케이트 다시 깔아야 돼. 볼트, 소, 아.
아니 깨시를 깔면 이렇게 편안한 게임을 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야 얘 니들 왜 글로 가? 나쁜 놈. 얘들 옆으로 가요. 가지마. 이렇게 많이 남어. 더 짱구요. 아, 두 번 온다. 온다, 터진다, 뻥, 뻥. 네, 내비도. 뻥. 오게 두어라. 가시가 붙으려 있다. 아무렇지니까 갑니다. 뭐야 이런 게임이었어? 예시가 미래다. 맨 가운데는 저거 슬라임 최종 테크입니다. 편안. 예전 컴이었으면 렉 걸렸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템플. 템플이라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돌. 사원에 왜 이런 게 있어? 여기를 막으란 건가? 알고 보니 뭐 그렇다. 일단 밀어볼까? 노블. 일반 애들이랑 노블이랑 자꾸 나오네. 드워프 한번 나오는 건가? 7, 8, 9. 9웨이브부터 드워프가 나오네. 그러면은 와 11웨이브 드워프 8마리? 드워프 한참 뒤에 나오는데 이거 그냥 쪽쪽 잡아 땡기면 되나? 이번에도 밀당을 해볼까? 초록색에 담그면 죽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스포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까시롭게. 아 스포 당한. 아, 데몬. 그러네요. 일단은 끈적이.
옷갈아입을 다 뭐 구경하고 있지? 아, 더 자꾸 까먹네. 7레벨부터 드워프요? 아, 9레벨부터였나? 9레벨부터. 계속 낮추고. 답은 가시였다. 해골은 저거일걸요? 그냥 벽일걸요? 드워프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드워프 나오면은 이거 바로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덫으로 잘 막아야 되나? 아, 여기 막아서 이쪽으로 몰자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제가 여기 깔아서 다리를 멀리다 두면은, 근데 이제 그때 생기는 문제는 드워프가 이쪽 길로 와서 다리를 치겠죠? 아닌가? 실험해볼까? 이렇게 하면 드워프가 여기로 올까? 그러면 덫으로 막으면 되잖아. 답은 정해져 있고 넌 까시면 딸려도 돼. 아이, 로터 까는 건데. 자, 이제 드워프 오죠. 뭐야, 벌써 나왔네? 드워프 어디 갔어? 11웨이브에 8마리, 12웨이브에 4마리 더 나왔네. 아, 이거, 이제 나온 거구나. 나오라고 하셔.
난 가시가 몰랐게. 터졌다. 대본 가격 쓰세요. 예시 가게. 안 오네? 아,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깼네, 깼어. 아, 쟤들 못 땡긴다. 아, 좀 땡겨봐. 힘 좀 써봐. 아이, 밀지도 못해. 밀지도 당기지도 못해. 밀고 당기고 같이 하니까 된다. 아, 된다, 된다, 된다. 밀고, 당겨. 아, 아이, 갓. 한 번 더 당기면 돼. 잡으지 마요. 아이, 너 왜 그거밖에 못 밀어? 더 밀어. 끝. 마지막은 덫으로 마무리. 깔끔. 슬라임 올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오늘 던전 워페어는 여기까지. 오직 가시. 가시가 가시였다.